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텐라샤 댓글 뉴스 개그맨 허영준입니다. 임영웅 길 팬들의 진짜 반응은? 지난 7월에 포천시에서 임영웅 트롯거리 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임영웅은 포천 출신으로 내일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오르기 전인 지난해 7월부터 포천시 홍보대사로 활약 중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한 매체에서 임영웅 팬클럽 등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는 가수의 이름을 딴 거리 만들기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결국 빠지게 된 거 아니냐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포천시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천의 자랑 임영웅을 매개체로 다양한 트롯 문화 컨텐츠를 조성, 포천의 문화 관광과 연계할 계기다 라고 전했는데요.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웅님의 고향인 포천에 트롯거리 마을 생긴다니 반갑고 기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임영웅님도 소속사도 부담이 되는 일 원치 않는다고 들었는데 추진하고 있었나 보네요. 포천에 트롯거리 마을을 조성한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임영웅으로 인해 그런 계획들이 세워졌다니 더욱 기쁘네요. 임영웅 거리는 너무 과하다고 거절한 걸로 알고 저희 팬들도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트롯거리로 바꾸셨네요. 영웅씨랑 회사 대표님도 아직 갈 길이 멀고 지금은 바라지 않는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임영웅 길 만들지 마세요. 트로트 마을 만들지 마세요. 저 삐져요 라고 아이디 포천 막걸리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삐질만 하죠.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뭐 포천시는 연예인 길이 필요하고 팬들은 부정적이고 요거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포천시 황영진 길 어떻습니까? 제가 대낮에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